그냥 배송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와주시다니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물건 보시고 안 사시면 저 정말 곤란해요. 일단 보여주시죠. 이거 진짜 몇 번 안 쓴 건데 진짜 싸게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쓰는 거죠? 고기 구울 때요.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네, 오늘도 소고기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와, 요즘 소고기 자주 드시네요. 아니, 오늘은 뭐 어떤 컨셉인가요? 구절판이라고 해서 네. 삼합식으로 먹는 그런 데를 갔어요. 혹시 예전에 SNS에서 혹시 봤던? 어, 맞아. 유명한데. 드디어 가보게 되네요.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많은 매체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은 곳이기도 하며 SNS에서도 화려한 비주얼로 이슈가 된 아주 유명한 고깃집을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여긴 유명하기 전부터 소고기 전문가가 몇 번이나 가보자고 했는데 이제서야 뒤늦게 방문을 해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선정릉역 사거리에서 강남대로로 넘어가는 대로변에 있는데 이곳 주차장이 너무 낮아서 SUV는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하고 승용 세단이라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SUV라 바로 위쪽에 있는 댄스학원 주차장을 이용을 하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주차장과의 거리는 그닥 멀지 않아서 지방 손실은 없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고요. 내려오다 보면 바로 오늘 소개할 한묘옥이 나옵니다. 외관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포스가 흘러나오는데요. 밖에서 볼 때 정자 같은 데서 식사를 하는 듯한 분위기가 약간 특이하네요. 들어가기 전 미리 가격표도 볼 수 있어 메뉴를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이곳이 원래도 유명했지만 최근 방송을 타서 웨이팅이 많이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어중간한 점심시간이 1시 21분 32초쯤 도착하니 다행히 바로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실내는 넓지도 작지도 않은 중형식당의 규모로 입식 테이블 6석과 철푸덕석 4테이블 정도가 있었고요. 현대적인 미와 레트로한 감성이 더해진 인테리어는 인별그램에 자랑하기에도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차돌구절판인데요. 조금 더 가성비 있고 촬영각 나오게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는 코스 메뉴 A를 주문하려다 이날 초밥과 전이 다 품절이라고 해서 12만원의 A코스를 쇼부보고 주문을 해봤고요. 주문과 동시에 바로 밑반찬과 소스가 세팅이 되는데요. 간장소스, 배추무침, 오이장아찌, 고추냉이와 석박지, 양파샐러드, 대파김치 등 5가지 찬이 세팅이 됩니다. 세트 구성 중 체크 스테이크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퀄리티 좋은 고기였고 후추가 약간 뿌려진 상태로 미나리 위에 굴림한 채로 나왔고요. 동시에 곁들일 수 있는 소금과 깻잎 페스토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캡틴의 방패에 열을 가해 주시는데요. 방패가 일정 온도에 다다르면 고기를 빠르게 올려주십니다. 고기가 익는 걸 잠시 뒤로 하고 밑반찬을 먼저 맛봤는데요. 반찬들 대부분 상큼시큼한 맛으로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듯 했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어 기름기가 나올 때 미나리를 그 기름 위에 볶아주시는데요. 서브분의 숙련된 그릴링 스킬을 눈앞에서 보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부쇼를 보다 보니 드는 생각이 예전 철판 요리집에서 봤던 퍼포먼스가 오버랩되는 건 저만 그런지. 저희 소금 옆에 있는 게 깻잎 페스토고요. 네. 같이 얹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설명대로 특제 소스에 푹 담궜다가 깻잎 페스토를 얹어 먹는 체크 스테이크의 맛은 과연 어떨지. 어떠세요? 맛있다. 고기가 좋다. 고기가 좋아? 아까 내가 봤잖아. 상태 좋았어. 아, 역시. 고기는 적당한 지방기가 있어 부드러우면서 고소함을 주었는데 미나리와 함께 특제 소스에 찍어 먹으니 감칠맛이 입안 가득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차돌도 나오잖아. 얘는 사실 차돌하고 어울릴 것 같아. 고기는 맛있었지만 소스는 취향에 따라 느끼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미나리가 딱 잡아주니까 너무 맛있어. 내가 집에서 소고기랑 미나리 볶음밥 해줬었잖아. 강남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유가 있던 거. 이 집은 유명해. 그나마 점심에 와서 자리가 있는 건데 저녁엔 자리 없는 것 같아. 거의 없어. 여기 늘 기다려야 된다고. 짜잔, 내가 돌아왔다. 그리고 체크 스테이크를 담게 되면 이쁘게 플레이팅된 차돌이 나오는데요. 이야, 고기의 때깔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리고 가열된 불판 위에서 익고 있는 차돌에 한 번 더 가스라이팅을 해주십니다. 얇은 차돌의 특성상 빠르게 익어가는데요. 화려한 부쇼를 많이 보게 되면 아다리 걸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익으니까 베이컨 같아. 기본적으로 고기에서 나온 기름에 구절판의 모든 재료를 볶는 방식이었는데요.
차돌박이의 기름의 고소함을 모든 재료에 입히는 방식은 뭔가 신박하면서도 혈관 막히는 맛이 예상되긴 했습니다. 여기 서버들이 진짜 잘해야 돼. 이거 진짜 가운데 다리를 구절판의 마지막 대미는 계란이 장식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부쇼가 이어집니다. 아다리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는 거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하나 꽂아, 하나 올리고, 하나 꽂아.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드셔야 맛있으시고요. 네. 드실 때는 생와사비 얹어주신 다음에 무조건 담궈서 드셔야 맛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계란찜에 어울릴까? 한번 먹어봐봐. 여기 와사비를 좀 얹으라고. 그 다음에 간장 소스. 내가 계란찜의 궁합이 되게 궁금하다. 과연 맛은 어떨지. 자, 어떠세요? 내가 느낀 거대로 얘기하면 너무 많은 거를 조합을 하니까 조금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그 조합이 좀 적당해야 되나요? 아니, 얘를 찍는 게 제일 답이야. 일단 얘를 찍는 게 제일 답이라고. 그러면 얘를 먼저 찍고. 그렇지, 그렇지. 취향대로. 그렇지. 새로운 맛 조합인데? 뭔가 고기 떡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 메밀 때문에. 근데 이 조합이 맛이 없을 수는 없어. 고사리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왜? 이거를 기름에다가 섞어놓으니까 더 고소해. 풍미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네. 찬들이 꼭 필요한 게 좀 먹다 보면 기름기름하니까 입을 딱 씻고내기에 딱 좋은. 맛있어? SNS 맛집만 아니구나. 진짜 찐맛집이었구나. 이거를 더 시키기를 잘한 것 같아. 메밀전병 잘 시켰다. 뭐 이거 술주로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씩 싸 먹으면서 한 그렇지. 잔씩 마셔도. 하나씩 먹으면서 이제 술이 깨고. 색다른 너무 거 먹으러 어디 저기까지 멀리 차 타고 안 가고. 그렇죠, 그렇죠. 너무 뻔한 먹거리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이 돼서 너무 좋네요. 확실히 지금까지 먹어왔던 일반적인 차돌박이와 비슷하지만 콜라보할 수 있는 구성들이 차별화되어 있었고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재미도 맛을 극대화시켜주는 요소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 느끼듯이 남이 구워주는 고기를 낼름 받아먹는 게 가장 맛있... 정답입니다! 거의 다 먹어갈 때쯤 구절판에 남은 음식들을 서버분께서 모아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미리 준비된 된장 양념장을 풀어주십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된장은 조금 진한 색상을 띠고 있었고 세팅하기 전 서버분께서 냉이를 넣을 건지 여부를 미리 물어봐 주셔서 오케이 했는데 냉이는 냉동 상태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냉이인가? 여튼 끓기 시작하면 밥을 넣고 정성스레 죽을 끓여주시는데 그 정성이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게 만들어주십니다. 상당히 진득하게 죽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어떠세요? 그게 왜 틀리냐면은 된장 수박은 많잖아. 계란 때문에. 확실히 계란과 차돌박이의 기름 때문인지 그냥 평범할 수도 있는 된장죽밥의 맛을 좀 더 풍성한 고소함이 느껴지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술밥이다 진짜. 술맛이 좋은 딱. 맞아.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마무리. 기분 좋게 계산을. 뭐 성냥이 있어. 어? 성냥이 있어. 성냥이 왜 있어? 예쁘다. 하나 가져가도 돼. 재밌다. 하나만 더. 재방문 가게예요? 그렇긴 한데 너무 가야 될 때가 많아. 아, 하긴. 여기 1년 만에 왔어, 여기도. 아, 그렇지. 전을 못 먹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다. 자, 가격은 12만 7천원 나왔어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진짜 되게 특이한 데 와가지고 나도 진짜 너무 특이했어. 신선해가지고 너무 좋았어. 맛도 있고 맨날 그 음식이 그 음식인데 좀 약간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스테이크를 먹어서 그런데 스테이크를 안 먹으면은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볼거리도 있고 좀 재미있었어요. 맞아 맞아. 요소들이 여기는 한참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